백일홍. 백일홍. 또는 배롱나무. 배롱. 그 의미가 이 꽃이 백일 동안 핀다 그래서 백일홍이야. 아, 백일 동안. 여기 하얀 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이 정도로 나 큰 백일홍은 거의 없죠. 이런 꽃은 이제 백일홍은 처음에는 속성수로 확 커. 아, 한꺼번에.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나무가 안 커. 안 커요. 8점에서 10점 정도까지는 굉장히 속성수로 크다가 그 뒤로는 나무가 안 커. 그래서 이렇게 고목들이 되면 가치가 엄청 비싼 것들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6.25 때나 일제전쟁 때 일본에서 문중이나 이런 옛날에 우리 고적에 이런 백일홍이 많았거든. 산 속에 뭐 무덤 앞에. 일본 놈들이 다 파가버렸지. 아.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시가로 최한 1000단위가 넘어간 나무들이지. 나무 이뻐요. 예, 수영도 이쁘고. 대신 이제 이 백일홍 나무 단점이 뭐냐면 흰가루뺑이 되게 잘 생겨. 흰가루뺑이 생기면 또 그린뺑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만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은 나무고. 또 숲비도 굉장히 얼룩무늬에서 되게 이쁘고. 약도 수시해 주었네요. 약선자분은 백일홍에 전문적으로 저렇게 하얗게 올라와 다니네. 이건 아닌데, 보면은 하얗게 올라온 뱅들이 있어. 아.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한 100일 동안 가는 것이 백일홍. 100일 동안 핀다 해서 100일 동안 해서 100일 동안 하는 의미도 있어. 색깔이 그럼 분홍색 말고 흰색도 있어요? 흰색도 있고 또 약간 진한 색도 있고 또 나무가 곱게 자른 재성도 있고 막 그래. 나무는 이름 하나지만 좀 종류가 몇 가지 있고. 이거는 요 수영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한 100년 된 거예요. 요 나무는 봐봐요. 지금 요건 기본적으로 빼대야. 요것들은 딱 전쟁에서 계속 키운 나무들이거든 이렇게. 아, 관리해서요. 이게 제가 엄청 좋잖아. 수영 자체가 굉장히 이쁜 나무죠. 저것도 마찬가지고. 다 자르네. 요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지튀김이 잘못 온 거야. 아, 가지튀김 잘못 온 거야? 가지튀김 잘못 온 거 나무가 얘 안으로 썩어 들어가. 아. 지금 어디까지 썩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과수술을 하는 거지. 보통 여기다가 옛날에는 뭐 콩쿠리 같은 거, 이런 거. 예, 콩쿠리 같은 거 여기 있잖아. 지금 요거 외과수술을 하는 거야. 요거 외과수술인데, 이건 오래돼가지고.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옛날에는 옛날에 아니 옛날 콘크리트. 이건 뭐예요 이거? 우레탄 폼 싼 거지. 원래 이렇게 치료를 해요? 네, 치료를 이렇게 하지. 우레탄 폼으로. 근데 아. 지금은 이걸 딱 벗기려면 살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도포 작업도 하고 작업들 그 외과 수술하는 과정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색깔이 잘못 나온 건데 나무색하고 똑같이 나와. 톱밥 옮겨가지고 똑같이 나와. 톱밥 작업을 했구나.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정확해요. 이런 것들요. 가지튀기 잘못된 부분들. 이것도 어디까지 썩었는지 몰라서 나무 많이 썩었을 때. 그럼 죽었네. 그럼 죽은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가지튀기 잘못해가지고. 나무는 보기만 봤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손이 가네요. 이런 건 이제 가지튀기 잘된 것들. 나무가 죽은 스스로 재생을 해. 우리가 상처 받으면 아무라지듯이 나무도 똑같아. 사람하고. 아, 잘된 거예요, 이거? 응, 잘된 거예요. 이것도 가지가 잘라든 부분이야. 나무 의사가 필요하구만. 가지 굳어 있잖아. 이렇게 가지를 잘 잘라야 돼. 수술 잘해야 되구만. 옛날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경을 따라 했는데,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치고 있지. 많은 부분들을.